안녕하세요.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문법 1도 몰라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문장의 오형식을 할 건데 이 문장의 오형식이 사물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문장의 오형식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 지각동사, 사역동사, 일반동사요. 이렇게요.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암기하는 방법은 그냥 암기하면 절대 여러분 암기가 안 됩니다. 그죠? 듣보는 듣다보다 느끼다. 듣보는 사역동사는 ML? 사역동사는 ML?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ML 후형. 그다음에 일반 동사. 자, 이런 오형식 동사의 해석하는 방법은 뒤에 동사가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늘 그니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을을로 하는 순간 해석은 깨진다.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 숙녀가. 아, 그 숙녀는 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이래야 된다니까. 운반하는 것을 그 박스를 그 가게 안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오늘 배울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이런 동사 뒤에 이런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사물이 나와. 사물이 나왔을 때 뒤에 이렇게 PP가 나와야 돼. 문법적으로. 그럼 PP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늙은이가로 해석하고 뒤에는 뭐뭐 되는 것을 즉 수동의 의미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사실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보았다. 그 박스가 운반하는 것을 그 박스가 운반을 어떻게 해요? 운반? 되는 것을 이래야 된다고. 이게 포인트다고. 박스가 운반하는 것을 박스가 어떻게 운반을 해? 박스가 다리가 있어? 손이 있어? 박스가 운반되어지는 것을 이거다. 다음 편으로 옵니다. 그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중지해 놓고요. 여러분 스스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누누이. 아, 목이 아파라.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 뒤에 사람 목적어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뒤에 나오는 ing나 동사 뭐뭐 하는 것을 하도록 이거. 뒤에 PP가 나오면 뭐뭐 되는 것을 이거죠. 오늘 포인트가 이거잖아. 연습 시작합니다. The employer 그 사장은 자, 명사 대하여 이제 뭐뭐 하고 있는 보이는 관대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종업원이 employee 종업원이 푸는 것을 그 문제를 이번 겁니다. 그 사장은 in the firm 회사입니다. firm 회사요. 그 회사에 있는 도와주었습니다. 그 문제 가 문제가 풀려지도록 도와주었다. 그 문제가 풀려지도록 by the employee 그 종업원의 3번 갑니다. the employee 그 사장은 관계대명사죠. 명사 끊어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까지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네요. 그 종업원은 아그 사장은 모두가 존경했던 도와주었다. 그 문제가 풀려지도록. By the employee. 그 종업원에 의하여. 어떤 종업원? 관계대명사 또 나왔네. 그가 좋아한. 됐나요? 4번 갑니다. 4번. 자, 그 신사는 on the street 거리 위에 있는 원합니다. 내가 수리하는 것을 그 고장난 차를. 5번 갑니다. 그 신사는 관계대명사 하나 집어넣어놨네요.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면구가 나오면 있는이라고 해석하죠. 거리 위에 있는 원합니다. 그 부서진 차가 고쳐지기를 바이미 나에 의하여. 6번 갑니다. 그 신사는 가르칩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났어. to go 동사가 아니죠. want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렇게. 다시요. 그 신사는 원하는 나가기를 원한다. 그 고장난 차가 전면과 하나 또 집어넣어놨네. 그 집에 있는 수리대기를 by the friend 친구예요. 어떤 친구? 관계대명사죠. 좋아하는 수리하는 것을 machines 기계를. 문장이 약간 복잡하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5번, 6번 같은 문장의 유형이죠. 7번 갑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온다. 가로를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 두 번째 동사 앞에가 이렇게. 자, 나의 부모님은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좋은 선생님이 increase 장려했습니다. 용기를 북돋다 이런 뜻이죠. 장려하들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공부하도록 hard 열심히 날마다 공부하면 될 수 있다. 니도 될 수 있어 아들아. 8번 갑니다. The professor 명사 대 ing 뭐뭐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르치는 것을 그들에게 영어를 이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시켰다. 개띠의 사람 나오면 시키다. 시켰다. 그 학생이 끝마치도록 그 일을 어떤 일입니까? 관계대명사 그가 주었던 그들에게 며칠 전에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관계대명사나 분사 같은 게 들어갔네요. 9번 갑니다. 그 교수는 룩 보이는 폴라이트 예의 바르게 까 시켰다. 뒤에 나오는 명사 을을로 해석을 안 한다. 그 일이 끝마쳐지도록 시켰다. By the student 그 학생들에 의하여 어떤 학생입니까? 원했던 돕기를 그를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연습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해 보시고 마지막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